거문도의 선착장이고 녹동 초도 거문도 여객선입니다. 이렇게 차를 수십 대를 싣고 이렇게 큰 배입니다. 이 배는 사실 요 근해 바다에서는 아무 때나 출항해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배가 바람이 조금만 불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2박 3일 만에 나오기로 한 건데 4박 5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해경법, 하여간 이 바다에 대한 법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이게 서도, 동도 이렇게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해 바다에 다니는 여객선들이 이렇게 튼튼합니다. 그런데도 툭탁하면 항해를 못하게 합니다. 옛날 순임금이 정치를 가장 잘할 때는 국민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물 파서 뇌물 먹고 농사지어 내 양식을 먹는데 나에게 윤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국민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정권이 잘하는 정권입니다. 여기는 거문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식 중국식으로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에다 가리키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 밀실에서 공산당 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마치 중국, 북한 주민들처럼 정부가 국민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통령공화국, 검사 판사 공화국, 공무원들의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배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못 가게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일설에서는 어떤 북한의 간첩이나 간첩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쪽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런 기관에는 핑계삼아 선박은행을 금한다고 합니다. 아주 평온한 날씨인데도 정부에서 불허를 합니다. 그러면 배 한 척도 바다에 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소형 선박을 타고도 제주도까지 갔고 소형 선박을 타고도 다녔는데 이렇게 거대한 배가 그까지 이 정도의 남해 웬만한 파도에서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만톤급 중국 가는 큰 배들도 놀링을 하면 어느 정도는 놀링과 피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항해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덧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독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탄압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법이 많은지, 한나라 한고자 유방은 나라를 세우면서 한나라에는 세 가지 법만 있으면 돼야 된다 했습니다. 진시황제가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부려먹기 위해서 거밀 같은 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며 그 거대한 만리장성을 국민의 피로써 피땀으로 세웠습니다. 유방이 진나라를 정복하고 한나라를 세우면서 한나라에는 법 3장이다. 법 3장만 지키면 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요, 도적질한 자는 그만큼 갚게 할 것이요, 또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갚게 한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지금 법도 손해배상법이 있고, 사람 죽였을 때 법이 있고, 절도했을 때 법만 가진다면 됩니다. 이 엉터리 국회의원 요 300명 요 놈들이 불법 대통령 탄핵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개짓을 하고, 헌법 84조를 위반한 이 작자들이 국민을 옥죄이는 법을 만듭니다. 지금 현 정권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고, 여러분,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의 국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조선 민주주의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의 국호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도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3대 세습, 지금 3대째 왕도 그렇게 악독한 왕은 없는 그런 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정신 빠진 놈들은 북한을 따로잡고 불안해 북한에게 순종 폭정을 하고 예 나라를 북한에게 바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만만의 쿵떡입니다. 우리 한반도 삼천리 한반도는 하나님이 보아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중국에 망할 때는, 망할 뻔할 때는 임진왜란 때죠. 명나라 신종이 10만 군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을 구해줬고, 6.25 때도 우리가 틀림없이 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5만 4천여 명과 유엔군들이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먼저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넘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한국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버릴 것이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트럼프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트럼프도 한국을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해 돋는 나라, 계시록에 쓰였던 지중해에서 밤모습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정동쪽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해 돋는 나라 동방 땅 끝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허락 도장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큰 철장을 들고 만국을 지그릇같이 친다. 그 인원이 14만 4천이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해설에 분분한 것은 많이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천하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도 했지만 저의 대통령 그때 공약은 한국과 미국은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삼국과 가야 됩니다. 무슬림이 18만이 들어와서 30만이 되었고 거의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삼국과 삼체제 연방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인이 미국 가면은 미국의 국적과 미국의 여권과 미국에서 즉시 각종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즉시 주는 겁니다. 미국 국민으로 살다가 살기 싫으면 한국 가서 살면 한국법을 지키고, 또 미국 가면 미국법을 지키고 살면 됩니다. 역시 미국인도 한국에 오면 미국인에 즉시 한국 국적을 주고, 또 한국에서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고 모든 공직에 참여할 수가 있고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여기다 한 나라를 더 보태야 됩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미국을 주도하는 유태인과 유태나라하고 삼국과 삼체제 연방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태나라 갔을 때도 국적과 유태나라에서 우리가 종교생활, 정치생활을 다 할 수 있고 유태나라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법을 지키고 한국에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삼국과 삼체제 연방제입니다. 이거라면 무엇이 좋으냐? 더 이상 48선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국 한 나라의 국방력은 55%입니다. 전 세계 화력을 다 한 군데로 집중해서 미국을 공격하라도 하더라도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의 55%입니다. 나머지 170여 개 국이 겨우 다 합해봐야 45%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38선을 열어놨지만 그렇다고 남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북한 하나 없애는 건 순식간이요. 미국이 중국 없애기도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무서워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살생하거나 살인하는 그런 전쟁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할지언정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의 미국에서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거를 식민지 이하로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을 시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이썩은 정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84조를 위반하고 찬탈한 그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것도 한 바가 없습니다. 겨우 조국 하나 퇴출시키는 정도였는데 그 이상 한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V지상에 많이 나온 사람만 인물이 아닙니다. 많이 알려졌다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책을 제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저는 밀어주겠습니다.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 무슨 소리냐? 한국 사람이 미국 가거든 미국의 국적과 여권을 즉시 달라. 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즉시 또 준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의 국적과 모든 여권과 모든 권한을 이스라엘도 준다. 이스라엘 사람이 또 한국에 오면 그렇게 준다.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가 되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의 모든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예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군인들 자체도 북한군이 적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이 1대1로 전쟁한다면 한국 사람들, 한국군은 정신무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북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북방 아수르가 이기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북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역학적으로 보더라도 북은 수고 남은 화기 때문에 수국화에서 북이 남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지금 북한을 이길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중국의 신종이 명나라 신종이 10만 대군을 대주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23전 명량전으로 이겼더라도 그 당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군대 10만 명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율곡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10만 명의 양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어리석은 선조는 10만을 양병하지 못하고 6.25를 당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 때부터 900의 예침을 당하고 반고환인 단군 때부터는 천사명 예의회의 예침을 받았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6600년을 잘라내고 반토막의 상고사를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만공 958년 지금 됩니다. 저에게 이를 바치마는 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역사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일본 이마의 시류가 만든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대에서부터 가르쳤고 우리가 공부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고 역사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민족입니다. 간민족이라는 하늘의 씨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패가자 밑에 쭉 그으면 임금왕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가 땅에 내려와서 백성을 거느리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왕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문재인 마음대로 임종석 마음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설도 있고 바이든이 가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는 트럼프 이상 좋은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방위비를 더 요구하지 않겠다. 얼마 줄래? 네가 주는 대로 받고 우리 한반도는 지키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보고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렇게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하나 좋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그렇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혹이라도 북한을 잘 부실러서 노벨상을 타고 싶지 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번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미국은 아직 침울합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바이든의 정부가 일어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미국은 한국을 지키게 되어 있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삼국과 삼체제 연방제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방 땅 끝에서 하늘에 닿는 곳 한반도에서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또 격암유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격암유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격암유록에서는 산벌선 이남에서 천하를 아우르는 기인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인이. 그리고 정감독이라는 책에서는 공주 계룡산의 정기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주 지역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형으로는 윤석열이 공주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 정승하 사성 장군이면 정씨입니다. 그래도 혹이라도 정승하 장군이 12.6 사건 바로 났을 때입니다.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래서 정승하가 혹시 정승하 사성 장군 참모총장이 정감독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공주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일어날 사건으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 하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재환이 아니고서는 탄핵할 수가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지라도 헌법 84조를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아무리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헌법이란 것은 그렇게 사사로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일본의 헌법을 유진호 씨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헌법을 만들 때는 국민투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정미 판사가 파면하노라 이거야말로 천하에 찢어질 년입니다. 그런 소리를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을 개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 국민이 찍었는데 지 맘대로 제가 파면한다? 이걸 탓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장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기는 문재인 정권부터 헌법 84조를 위반한 정권이고 박근혜를 찬탈한 것이며 또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것은 옷 벗고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산화하면서 총칼로 내가 21대 국회에 나갔을 때 청와대 앞을 가면은 거기에서 바로 큰 기관단총을 가지고 근무합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발발 떨면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고 대통령실에 어떤 이런 진정서가 들어가 되면 장관도 도지사도 그 당시에는 막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 왕국입니다.
완전히 독재를 해먹는데 이렇게 거대한 배가 바람 하나만 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헌법 84조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애원의 죄가 없으면 탄핵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수사라고 죄는 임기 끝난 다음에 처벌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무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사람을 죽였더라도 대통령의 임무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집시다. 헌법 84조를 기억합시다. 지금 대통령이와 300명의 국회의원 윤석열 등등 검판사 이 모두가 헌법 84조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 헌법 1조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대통령공화국, 검사판사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공화국이 되었고 공무원들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헌법 1조이건만 우리 국민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가기 싫은 군대에 가는 것이 그게 국민의 권리란 말입니까? 하기 아까운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겁니까? 거기다 부동산법은 지금 엄청나게 세금을 올려놨습니다. 180억을 가진 문재인 정권과 현재의 국회는 국민 알기를 개들이 취급을 하고 개다도 국민들도 개들이 취급당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헌법 84조와 1조를 그렇게 부르짖건만 학사, 석사, 박사라는 자들도 심지어 장관을 지낸 사람도 어째서 우리 민족은 헌법에 대한 준수성도 모르고 헌법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지 애석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발 헌법 1조에 우리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찾고 헌법 84조를 위반한 대통령이야 300명의 국회의원과 장차관들과 지금 그 많은 언론사들 다 그들이 막말로 나는 개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당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정말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방관하는 것은 더러운 자들에게 복종을 당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더 밝히 알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헌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헌법을 너무나 모릅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문제를 잘 푸는데 왜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지 우리는 정말로 한탄할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똑똑해집시다. 그리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읍시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미8군이 있는 한 38선이 열렸지만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똑똑해지시고 헌법 1조와 헌법 84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대통령 공화국이 아닙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 있다가 헌법 1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 84조, 이정미 판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원이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를 위반한 자라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애완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과 애완의 죄를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지금 어느 놈들이 지금 침몰시켜놓고 이렇게 큰 배가 바람이 조금만 불면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국민들이 됩시다. 그리고 정치를 방관하지 말고 간섭하고 우리가 항의하고 투쟁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
저감독이 말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정 감독에서 말하는 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염원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바꾸고 국민들이 더 똑똑해져서 못된 정치가들을 징계합시다. 검은도에서 백병찬입니다. 감사합니다.